MC 리즈입니다. 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부터 네. 새로워진 주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아티스트 분들도 함께 너무 즐기다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뿌듯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치 처음 가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듯한 그런 여행 가는 기분을 받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도요, 토크강 은광 씨와 게임강 미주. 저희 관광이들이 또 어떻게 놀지, 또 어떤 재밌는 여행을 떠날지 궁금하시다면요. 네, 그렇다면요. 네! 이번 주도 주간아 투어와 함께 본 모야지! 아티스트 분들을 불러볼까요? 바로바로 드림 캐쳐! 와! 와! 둘, 셋! 내 꿈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와, 인사도 예쁘다. 인사 뭐야? 너무 좋다. 지금까지 뭐야? 아! 이것만 듣다가 내 꿈꺼! 왜냐면 되게 색다르네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색다르냐면 제가 주간화 MC 된 지 입주 만에 게스트가 첫 걸그룹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반갑고 막 또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야 진짜 보고 싶었어 진짜야. 진짜야.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색해 아니에요. 보여.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어색해? 왜 무신하잖아. 어? 혹시 근데 맏언니? 아, 나 맏언니. 아 그래서 나도 사실 우리만 둘 다 약간 양갈양과. 아 뭐야? 우리 어려보이고 싶어가지고 혹시 아, 어, 나 장난 풀러 통하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게 네네. 6년 차신데 유현 씨가 처음 단발로 하신 거예요? 오, 네 처음 단발. 너무 잘 어울려. 오, 그냥 원래 단발이었던 것처럼. 그냥 단발이었던 것처럼. 어,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지금 반응이 미쳤다고 해요. 별걸 다. 네. 근데 어쩌다가 단발로 왜 갑자기 그렇게 자르게 된 거예요? 어,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우니까 그냥 좀 이발해봤어요. 아, 지금 몇 년, 몇십 년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아, 너무 다르게 아, 점점 더 더워지잖아요. 유난히 더우니까. 아, 유난히 더워? 네. 아, 근데 약간 제가 또 소식 계속 듣는 게 드림캐쳐 분들이 약간 시트콤 같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일단 다미 씨가 알려주셨는데 네. 최근 비행 중에 의자를 뜯어내는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행기 의자를 뜯은 건가요? 네, 비행기 의자를 뜯어내는데 제 일은 아니고 저희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수원이야 제 바로 앞좌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륙하고 나서 좀 이따부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승무원분들 막 두세 명, 네 명, 네 분 오셔서 막 뭐가 붙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이어폰이 빠진 거예요. 아, 그런 일 많지. 맞아. 중요하지. 맞아. 아, 그러니까 출발할 때 하필. 네. 뮤직 있으면 라이프인데. 그래서 두 개여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도착할 때쯤까지도 계속 시트지를 뜯고 계속 찾고 그러다가 이제 수리공 분께서 와 오셔가지고 이 정도면 그 포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럴까도 했는데 이제 소중히 이제 팬분께서 커스텀을 해주신 거여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아, 일단 요것만 들어도 일단 환장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런 또 에피소드들인데요. 네 일단 저는 듣는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동 씨가 네. 시연 씨한테 대기실에서 그만 좀 웃겨달라. 어, 뭐지? 아, 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웃긴가요? 이거. 너무 웃겼어요. 어떤 또 에피소드는? 최근에 대기실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춤이라는 춤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면 어떤 건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 자, 우리도 기분 좋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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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정말 그때 당신은 참 좋지 않았어요. 좋아.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개발한 춤이에요. 아, 개발한 거야, 거예요? 진짜? 개발한 거야? 만들어. 메인 목걸이신데 오늘 또 창작을 하시고 맞어, SNS 뭐 하는 줄 알았지, 유행하는 거. 이렇게 미소를 지어요. 억지 미소라도 지어요. 억지 미소! 그래, 웃어야 즐거워, 그래.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기분이 아, 네. 아 근데 웃길 것 같아. 정말. 아,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해.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보면서. 아, 진짜 거울 보면서야. 나 자신을 보면서. 거예요, 아, 저 자신을 보면서 해야 돼요. 기분 좋아. 무서운데?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오, 좋아지는데? 네, 아, 좋습니다. 저 좋아요. 아, 웃긴다. 아니, 오프닝부터 너무 네네. 웃긴데요? 아무튼요,
뭔가 이제 오늘 드림캐쳐 분들과 함께하는 주간아 이 보야지도 그만 웃겨달라고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큰 예감이 드는데 빨리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몸도 입고 네. 다 풀었으니까요. 네. 우리 드림캐쳐의 신곡이죠. 본 보야지. 본 보야지. 네, 무대를 볼 순서죠. 네. 먼저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본 보야지는 불어로 잘 다녀와라는 뜻인데요. 잘 다녀와라는 거는 다시 만날 걸 기약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파괴된 지구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의 의미가 담긴 곡입니다. 파괴된 지구가 네, 다시 돌아. 오, 너무 좋다. 너무 오, 어떻게 어떻게? 근데 심지어 진짜 드림캐쳐 같다. 파괴된 지구라는 게 약간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컨셉 자체가 좀 약간 사실 드림캐쳐 하면 약간 되게 휘몰아치고 막 단단단단 막 이런 게 약간 되게 특징이잖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오늘도 들으면서 왔어요. 우리 드림캐쳐 노래를 오늘 저희가 무대를 볼 때 어떤 거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지. 이번에는요 평소와 저희 막 다크하고 악몽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악몽. 좀 애들이 방긋방긋 많이 웃을 거예요. 그 얼굴의 안무 포인트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 시현씨 아 시현씨 웃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럼 이제 곧 주간 아이돌에서 우리 드림캐쳐의 본 보야지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드림캐쳐가 선사 하는 환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Let's go. 이제야 너를 느껴 끝이 없는 여정에 꿈의 환희로 널 안고서 원래 약간 컨셉이랑 좀 다른가 했는데 아니었어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아니 당했어. 거기 난 좀 후렴 전에 그 사랑하니까 하고 정적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멋있어. 진짜 나 그때 너무 반해가지고 여기가 처음 시현 씨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깜짝 놀랐어 거기서. 진짜 사랑해요 드림캐쳐. 신났다. 그러니까 자 이제 네. 신곡 무대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네. 멤버들의 이제 마음속으로 여행을 좀 떠나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내 아이돌의 선택은 과몰입 밸런스 토크 주간 빅마우스. 이게 어떤 코너일까요? 큰 입. 네. 큰 입이래요. 큰 입. 큰 입. 큰 입도 맞지.
큰 맞습니다. 큰 입. 큰 입들이 말을 잘해요. 아~ 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네. 아, 일단 몸풀기로 미니 선택 타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에게 밸런스 토크 주제를 좀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썸냐 분들이 과연 어떤 주제를 보내주셨을지 한번 볼까요? 둘 중 한 명과 휴일을 보낸다면? A. 나가고 싶어하는 수아 붙잡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B. 누워있고 싶어하는 시연이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기. 약간 수아 씨는 평소에 활동적인 편이시고 시연 씨는 집에 있는 걸 약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최고예요. 집이 최고예요. 약간 제가 느낀 게 시연 씨가 약간 저랑 똑같은 거 밖에서 다 쏟고 집에서 쉬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아. 자, 일단 여러분들 둘 중에 누구와의 휴일을 택할지 네, 멤버들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A 할 거야? 모르지? 왜 물어봐?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지!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대 3으로 누워있고 싶어하는 시연 씨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기. 자, 이유를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A 선택하신 분은? 일단 저는 저여가지고 가만히 쉬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추억을 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아, 근데 못 나가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집도 이제 진짜. 저만의 놀이터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광기다 광기 찐광기다. 아, 근데 왜? 시원 언니랑 같이 나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계속 언제 끝나? 언제 집에 가? 언제 끝나? 아~ 언제 집에 가?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 아, 맞네. 아, 나 그러진 않아. 초치진 않아. 맞아. 초치는 스타일이긴 해요. 왜죠? 뭐죠? 왜 에피소드 하나 말해주세요. 아니, 시연 언니랑 최근 말고 투어, 미국 투어 했을 때 그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 간 적이 있어요. 맞아. 다 흩어져서 이따가 만나기만 하면 언제 갈 거예요? 아 진짜. 아 이제 끌어올랐는데. 네, 우리는 이제 한층 봤는데 혼자 다 이미 다 보고 만날 때마다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다현 씨가 얘기했을 때 언제 갈 거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를 뽑으셨어요? 왜냐면 데리고 나갈 사람을 항상 원하는 것 같아요, 시연 언니는. 자기를 이 세상 밖으로 끌어줄 사람을. 왜냐면 저희가 또 투어 가서 놀이동산을 갔었거든요. 세상 재밌게 놀았어요. 맞아. 그때 가자고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재밌어. 저희 문 닫을 때까지 놀았거든요. 아, 맞아.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네. 아. 그럼 시연 씨가 A를 뽑았네요? 네. 왜? 네? 시연이는 누워있고 싶어 하니까 이제 시연이 데리고 나가면 시연이가 힘들지 않을까요? 아, 아 맞네. 와, 똑똑하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연습 게임에서는 일단 4대 3 됐죠?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연습 게임을 잠깐 해봤는데 일단 이게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재밌어요. 아, 이거 좋기 때문에 바로 다음 부분 넘어가고 싶어요. 찐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돌입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밸런스 토크 주제 보여주세요. 자, 1년 동안 같은 집에서 꼭 살아야 한다면 A. 내가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밤새 파티하는 사람. B. 음식 먹고 절대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는 사람. 이게 최악 아니야? 나도 둘다 최악입니다. 어떻게 최악들만 이렇게 골라왔었어? 그러니까. 아니 A는 얘들아, A는 사람이 꼬이지만 B는 벌레까지 꼬여. 이따가 오케이. 이따가 시작 터시면 됩니다. 자, 일단 드림캐쳐 분들도 함께 숙소 생활을 해봤죠? 네. 일단 경험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때 뭐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거나 곤욕을 치른 경험 좀 있나요? 우리 그때 당시에 냄새를 상기를 하는데 없다고 하는 이 멤버들 좀 봐주세요. 주민 해주실래요? 없다고 하는 이 멤버들. 왜 어떤 일이 있었죠? 왜 수아 씨 좀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야, 엄청 힘들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와. 이거 진짜 덥네 갑자기. 이제 정말 좀
냄새는 당연할 뿐더러 이게 날파리들이 엄청 심하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항상 그 문제의 원인들이 다 이 두 사람의 방. 둘이가 딱 룸메였거든요. 날파리. 방에 왜 날파리가 있지? 치킨, 마라탕. 아, 마라탕 더해야겠어. 없잖아. 김한동이다, 김한동. 전 마라탕 안 먹거든요. 김한동이다. 김한동이다, 김한동. 전 마라탕 안 먹거든요. 김한동이. 아니, 방에 없어요. 방에 왜. 아, 오케이. 일단, 한동 씨가 생각했을 때는 정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먹고 음식 쓰레기에 넣고 냉장고에 넣고. 아, 냉장고도 쌓인다. 뭔지 알아? 아, 냉장고 쌓였다. 약간 예를 들어서 오늘 치킨 먹었다. 근데 반만 먹었어요. 반 남았어요. 그래서 아, 다음에 먹어야지 넣고. 그래서 까먹어요. 까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다 또 일주일, 2주일 뒤에 봐서 썩고 막 냄새나, 냉장고 열었는데 냄새나. 신기하게 그걸 제가 항상 본다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치우고.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이렇게 되면 수아 씨만 A. 나만 A야? 그쵸? 아, 근데 수아 소리에 되게 민감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내가 수아랑 같은 거 썼잖아요? 수아 언니는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는 소리에 안 민감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수아 언니가 A일 것 같아요. 아, 밤새 우는 친구. 네. 맞아요. 그럼 수아 씨 혼자 이 다섯 명을 뚫어야, 여섯 분을 뚫어야 돼요. 힘들다. 이게, 동아 잘 생각해봐. 힘들다. 이 음식물을 너가 진짜 계속 치운다 생각해봐. 걔는 그래, 몰라. 1년 동안. 만약에 일주일 동안 다 7회 있잖아요? 6일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파티하고. 진짜 피곤해. 맞아, 맞아. 언니 괜찮아, 괜찮아. 막 쉬고 싶은데 갑자기. 시간은 없어, 얘들아. 시간은 없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없어. 근데 음식부터 밤새. 언니가 막 진짜 스케줄하고 막 지쳤어. 막 당장 자야 돼. 근데 갑자기 막 내일 막 새벽에 가야 돼. 이제 나의 에너자이저들인 거야. 이들은. 근데 이게 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봐봐요. 이게 A는 얘네가 와서 얘네가 치우고 가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B는 아니지. 근데 치우고 가지. 치우고 가는 거지. 근데 진짜? 왜냐면 B는 괜찮네. 내가 안 먹었는데 맞아.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 내가 음식물 처리기를 하나 사겠어요. 그럼 벌레도 꼬이고. 맞아. 근데 내가 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너네들 몰라. 근데 내 친구들이 다 너네를 너무 좋아해. 나 그게 더 스트레스가. 내가 집에 생얼이고. 점점 더 멀어지는데요, 수아 씨. 그러면 저 모르는 친구들이 선물을 사들고 와. 나가. 뭐라고요? A는 뭐라고요? A는 내가 이어폰을 꽂으면 안 들리잖아요. 들려요 다. B 선택하신 분들도 절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돌아가. 안 가요. 안 돼. 근데 약간 B 선택하신 분들은 왜 B를 선택하셨는지 한 번씩 좀 여쭤보고 싶긴 해요. 궁금하다. 네. 일단 저만의 자유로운 공간인데 누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있어도 외출인 거예요. 그거. 맞아. 집에 있어도 외출인 거예요. 그거. 맞아. 아, 그치. 아, 맞아. 맞아. 저는 약간 1년 동안이라는 전제하가 있잖아요. 1년이라는. 그러면, 아, 그래. 얘는 내 자식이다 하고서는 그냥 제가 치울 것 같아요. 얘는 내 자식이다. 얘는 내 자식이다. 그게 안 된다니까? 이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집에 들어오냐, 벌레가 집에 들어오냐. 자, 근데 여러분들은 벌레를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바꿀까? 너무 의문하는 거 아니야? 아, 벌레는 좀. 언니들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왔어. 원래 저거 안 치워도 나와. 바퀴벌레가 집에 맞아, 들어왔어. 안 치워도, 치워도 나와. 그래? 오케이, 다들 너무 완강하신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종 선택을 위해서 혹시 몰라요? 네, 기회를 드릴 거예요, 가연 씨. 자, 혹시 모르니까요. 자, 1년 동안 같은 집에서 꼭 살아야 한다면 밤새 파티하는 사람 대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는 사람. 자, 과연 드림캐쳐의 최종 선택은? 하나, 둘, 셋! 안 바뀌었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개 주세요. 자, 라이브 방송 중 더 아찔한 상황은? A.
멘트 하다가 멘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빼박 트림이 나온 상황.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온 상황. 그래서 내가 한 게 원샷이 된 거야. 심지어 이게 빼박. 안녕하세요. 근데 더 빼박인 거는 옆에 멤버가 바뀌었어.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B. 공개 안 된 신곡 제목 스포한 상황. 아니, 너무 쉽다. 너무 아, 쉽다. 근데 이게 스포가 돼서 컴백이 막 빠그러질 수도 있어. 엎어질 수도 있어.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 다 바꿔야 되는 상황. 자, 과연 드림캐쳐 멤버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리더 맞다. 지우씨? 리더를 선택하셨어요? 네. 오, 지우씨만. 아니, 왜냐면 문제만 봤을 때는 네. 당연히 A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근데 선배님께서 막 B를 내가 스포를 해서 막 앨범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약간 나로 인해서 좀 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치, 엄청난 손실이죠. 그럴 바에는 그치. 그냥 내가 창피한 게 낫다. 아~ 오, 오. 배를 멋있다. 위해서. 오. 네. 역시 리더인 거. 어, 이건 B, 이건 B 가야 된다. 아. 이건 진짜 B다. 왜냐면 아, 이거? 다른데 막 알려져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그 제목을 나올 수 있잖아. 아, 어떡해.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래도.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래도, 나 때문에 앨범이 안 나와요. 아, 벌써 갔구나요? 한마디에 갔구나요? 인생이 빠그러지는 것보다 앨범이 빠그러지는 게 나아. 아, 그쵸. 아, 아니야, 근데. 트름 하나로 인생이 막. 야, 평생 따라다녀? 근데 트름을 해도 갑자기 광고가 들어올 수 있어. 막 그래, 그래. 영상이 역주행해.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 광고 막 들어. 소화제 광고. 소화제? 아니, 소화제 광고 너무 다질것같아 언니까지. 소화제 광고에서? 근데 언니가 어딜 나가던 어 지우씨 트름 한번 보여주세요 맨날 해야 돼. 그 트름을 맨날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내가 방송에 자주 출연한다는 거잖아. 어 그렇지 대박이 난 거지. 근데 언니 때문에 우리 팀 별명 트림캐쳐 트림캐쳐 된 거. 트림캐쳐야 트림캐쳐 우리 이미지 트림캐쳐 야 트림캐쳐 좋다. 이미지 망가져. 우리 망가져. 트림캐쳐 돼. 저는 이거 너무 이해해요. 뭐, 아, 아니 이해해요. 얘가 제가 옛날에 맞아요. 언니의 브이로그에서 너무 편한 상태에서 그냥 콜라는 마셨다? 마셨는데 그냥 어차피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트림 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셨잖아. 이해하셨네. 별명이 얼음공주거든요? 네. 아 맞다. 그래서 이번에 팬미팅 했는데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드림공주 드림공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래서 안 돼요 이미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미 겪고 있구나. 되게 좋은 거다. 맞아. 아, 이미 겪고 있어. 다시 바꿔. 다시 바꾸신 거예요? 어 지금 어 근데 수아 씨도 바꾸네요. 수아 씨가 필요 왔어요. 이게요 리더가 내가 딱 혼자 삐길래 그래 내가 너도 6대1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나로 인해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피해볼 걸 생각을 하면은 아, 헉 거세. 에.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마케팅? 네 스포로 인해서 어 너무 좋은데? 스포당인데 너무 좋다 해서 우리 컴백이 더 기다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라이브 때 그 쇼케이스 공지가 아직 안 떠 있는 상황이고 팬분들도 아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여러분들 저희 뭐 쇼케이스에서 볼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공지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날 저 때문에 팬들이 뭐야 우리 쇼케이스 있어? 쇼케이스 있어? 하자마자 당일날 예정이 없었던 그 공지가 올라오면서 스태프들을 일을 하게 만든 상황이 생각이 나서 새벽까지 불을 켜 만들었구나. 네, 차라리 그럼 트림을 하겠다. 네. 왜 가연 씨는? 가연 씨는 아니, 바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태프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죠? 어, 시연이 네. 갑자기 나와서 막 일하셔야 되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시연 씨 바꾸셨고요. 시연 씨 왔다. 어, 한동 씨도 바꾸셨고요. 어, 한동 씨도 어, 필요 오신 거고. 어, 다들 약간 공통된 이유인가요? 배. 들어왔죠. 좋은 별명. 트림캐쳐가 생긴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트림캐쳐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바꾸는 멤버들이 두 분 계세요. 꿋꿋합니다. 아, 이게 제가 그 생방송 중에 그 봉 돌리는 거에서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오래 남더라고요.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아 진짜 나 왜 이랬지? 자기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아 안 되지 안 되지 그 영상이 더 퍼진다? 그러면은 아예 핸드폰도 못 드는 수준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이제 그럼 최종의 선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 방송 촬영 중 더 아찔한 상황은 드림캐쳐의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셋 B B B 와
아, 진짜 완전 아예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림캐쳐의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아주 딥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주간 빅마우스를 선정할 차례입니다. 자, 광나는 재치의 활약으로 토크 광인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신 오늘의 빅마우스 주인공은요? 수아씨입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아, 수아씨가 이게 할 때 약간 기가 세요. 막 듣게 돼. 아, 빠져들어. 대박이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6대1 때. 진짜 네,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야. 잠깐만. 오빠 나 뭐예요? 얼굴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드리도록 원조 광토커 얼굴이 새겨진 쿠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쵸. 감사합니다. 보여줘요, 보여줘. 제가, 보여줘. 보여주세요. 아니, 이쁜 거야, 나는. 아니, 이쁜 거야, 나는. 아, 이 정도면 되게 이쁘지. 아, 유니크 아이템. 어, 진짜. 와, 이거 제일 좋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간 빅마우스는요,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내 아이돌에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만관부 해주세요. 주간아 보야지 with 드림캐쳐 토크광 은광씨와 여정은 무사히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 여정은요 게임 광인 제가 가이드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인 드림캐쳐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준비까지 여기 완벽해. 의상까지 준비를 해서 양쪽에서 너무 너무 무서워요. 탐나죠? 준비된 자들. 그렇죠. 네. 자,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느냐? 우리 또 셀 프로필을 살펴보니까요. 네. 주간 하나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 시연 씨가 네. 몸으로 마리오를 적어주셨고요. 수아 씨는 몸으로 하는 활발한 게임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밀고 있는 건데요. 스페셜 몸으로 마리오 게임입니다. 자, 바로 좀비가 몸으로 마리오입니다. 좀비가 몸으로 마리오. 가시고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야, 벌써 심상치 않아. 시작! 그냥 좀비 아니고 설명하지 안 돼. 그냥 좀비가 하고 싶었나 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속담이야, 속담. 고래 속담 아니래. 새우 고래 싸움. 새우 튀김 터진다. 새우 튀김. 새우 튀김 아니야? 저게 뭐야? 새우밥! 간장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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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와! 저게 뭐야? 뭐? 괜찮아서 욕한다! 대박! 속담이 강하네. 좀비. 아? 어? 좀비. 아? 어? 어, 야한데? 어, 오케이. 어. 똥똥. 방귀. 어? 방귀? 방귀? 방귀 깨똥이 손댄다. 내가 방귀 꼈다 방금. 알랑 방귀. 이거 기사감 아니야? 기사감? 사랑해. 꿀. 꿀. 꿀 방귀. 무슨 방구야? 내가 힘이 세. 네가 힘센 방구를 꼈다. 알랑 방구! 알랑 방구! 패스! 좀비. 좀비부터 돼. 쌈. 장어 쳐봐. 이거 머리. 괜찮아. 해봐봐, 아무거나. 아니, 패스해. 아, 모르겠어. 패스. 이거 진짜 어려웠다. 근데 어려워. 우와. 복싱. 개주. 씨름. 육상대회. 육상대회. 아육대.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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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왜? 눈사람이야 정말. 뭘 보고 놀랐어? 뭘 보고 놀랬지? 뭐 보고 놀란 거? 아 자라보고 놀란 거지. 뭐였지? 예. 자라보고 놀란 거지. 뭐지? 쓸어내린다? 쓸어내린다? 자라보고 놀란 거지. 자라보고 놀란 거지. 자라보고 놀란 거지. 소뚜껑 보고. 예. 아 뭐였지? 자라보고 놀란 거지. 아니 쉽게 가면 돼.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가면 돼.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 죽는다! 죽어! 자라보고 놀란다! 죽는다! 놀란다! 뚜껑 놓고 춤춘다! 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미 나왔어! 아! 자라보고 놀라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또 놀라? 또 놀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벨트위! 지하1층!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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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세급 빼서 뭐야 이거 쿠팡. 자 좀비팀이 네 문제 성공하셨습니다. 뭐야 네 문제밖에 못 맞췄어? 아, 왜 이렇게 쉽다. 우리 1분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렵네. 준비하시고 넵 시작. 와 진짜 어렵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오케이 네 글자 오케이 야 신장 간! 간 때문이야! 아, 어렵다. 야, 어렵다, 어렵다. 와,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지렁이 발목에 터트린다? 위에, 위에. 선자. 맞아. 하늘을 살아, 하늘을 살아, 이거. 점프, 새. 슈퍼맨. 슈퍼맨? 뭐지? 야, 설명 진짜 잘한다. 야, 잘하고 있어. 뭐야, 뭐야, 진짜 잘하고 다, 있어. 다 설명 걸렸어, 뭐야, 뭐야. 살에 걸렸어. 살에 걸렸어. 가시고기! 눈엣가시? 바다장어! 아, 왜 딱, 야, 딱 패스, 이렇게 멀리? 자, 패스 있어요, 패스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왔는데. 깐 고등어 다 왔는데. 아.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어? 아, 뭐 많아? 오케이, 많아, 많아. 쏟아본다. 바로 강아지 밥 무서운 줄 모른다? 좀비가! 좀비가! 나무등개나 경무등개 나무를 한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내가 진짜? 돌아 돌아! 와 이거 안녕? 아 이거를? 안녕? 빠이빠이? 돌아 돌아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강아지 강아지 개 개 어 뭐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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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고생해서 패스를 얻었습니다. 아, 자. 아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어려워? 야, 진짜 어려워. 아, 왜? 또야 또. 야, 진짜 어려워. 아, 왜? 또야 또. 대창 위 간. 장고등어. 소화 소화 소화. 이거 뭐지? 소화 고통. 아, 아, 오바이트. 트름. 자. 잠깐만. 잠깐만 힘을 내놔. 아, 이거 좀 어려운디? 위 간 소. 소소소소 염소 어떻게 소소소소토소토소소위 비슷해 비슷해 소토 이거 그렇게 맞
맞추네. 잘라. 네. 자, 이렇게 해서 민 씨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유부단 팀이 두 문제를 맞히셔서 좀비가 몸으로 말이에요, 우승팀은. 총 4개를 맞힌 우리 좀비 팀이 우승했습니다. 아, 좀비 팀. 승리팀에게는요, 이번 활동 여정 무사히 마치시라는 의미로 소고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추천 게임들은요, 많을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면 그때도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믿고 맡길 수 있는 약간 그런 팀이 아닌가 싶은. 역시 트림캐쳐. 역시 트림캐쳐. 역시 트림캐쳐예요. 네, 이번 시간은요, 주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크루저 2023 랜덤 브레이크댄스. 그리고 또 드림캐쳐 하면 또 램플 장인이시잖아요. 뭐. 아, 여기 뭐 장인이에요. 아이고. 근데 작년 램플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했다고. 뭐 어떻게 뭐 이제 연차 찼으면 된 거예요? 저희 진짜 달라졌어요. 투어도 많이 하고 콘서트 하다 보니까. 네네. 다시. 아, 최근에 콘서트 투어를 많이 했군요. 네. 아, 그러면 강하겠다. 그럼 강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요, 오늘 기억을 꺼내주셔야 돼요. 만약에 램플을 3, 4시도 안에 성공을 하시면요, 램플 더 넥스트 레벨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넥스트 레벨은 무려 모든 노래가 2배속으로 진행이 되고요. 완벽하게 성공을 하시면 주간할 램프 명예 전당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오르자. 중간에 한 5초 정도만 눈 잠깐만 감아주세요. 왜요? 그럼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하다가. 어디서? 네. 당당해. 어디서? 자, 바로 음악! 근데 목소리가 주세요. 완전 다르면? 아, 그런가? 됐죠. 캐! 모르겠어. 몰라. 그냥 해. 1절. 왜 눈치 봐? 시연 눈치 봐. 일단 뭐 바로 팔다 깔고. 봐봐, 잘한다. 봐봐. 바뀌었어. 다미씨는 네. 30초 내내 여기서 원래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안무가 원래 없으신 건가요? 여기서 어떻게? 아, 네, 너무 네. 기억이 안 나서요. 당당해요. 틀린 거 인정? 아,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인정. 호스트 최근에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셨다면? 아, 딱 이거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서 안 했어요. 이것만 안 했어요. 사실 몇 분 눈에 보였어요. 시현 씨 보였어요. 봤어. 네, 봤는데 봤어. 2차 시도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 또 저희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림캐쳐 2차 시도 준비됐나요? 네. 파이팅. 안 돼, 안 돼. 2차 시도 노래 주세요. 못가. 밤이! 이거 경고예요. 경고야. 딱 나왔어. 오! 멋있어. 멀었어.
뒤에서 뭐 깜짝 놀란 것처럼 아니 바닥이 빠졌나요? 혹시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동원이의 이 팔 휘두르면 제가 맞아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러고 있는데 띵! 아깝다 아깝다 그치만 저희는 바닥이 뜨거운 줄만 알았어가지고 계속 이러시길래 그랬는데 아,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음식은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화이팅! 근데 못하면 어떻게 저거? 저거 우리 거죠. 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예요. 틀려라! 열심히 해야지. 본다 내가 본다. 자 드림 캐쳐 삼타시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가야 괜찮아요? 네네. 손 아야 괜찮아요? 어, 조금 아픈데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시험 괜찮아요? 다 괜찮죠? 수학 괜찮고? 네. 자 삼타시도 노래 주세요. 아! 1절 1절 1절! 아 오케이 1절 1절 1절! 오! 나 여기 좋아. 나 노래 너무 좋다. 복학 때 다들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 그 안무예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복학 때 다들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네네. 드림캐쳐의 랜덤 플레이 댄스가 아쉽지만 네네 실패입니다 아~ 아쉽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시길 네. 바라면서 오늘 램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손님 여러분, 손님 여러분, 손님 여러분, 에브리뱅이 일공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같은 전 제자리를 주시고 엔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이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아 투어 스페셜 모야즈 웨이트 드림캐치 편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너무 재밌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는데 우리 드림캐쳐 분들은 어떻게 뭔 모야즈였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예쁜 목소리로. 네. 오늘 주간 아이돌 정말 너무 잘해주시는 MC 선배님 두 분과 함께 너무 재밌게 즐길 것 같고요. 약간 무서운데? 이거 엄청 변주 아니에요? 엄청 변주? 기분 좋아. 꿈에 나올 것 같아. 기분 좋아. 그리고 코너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진심으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녀들이 저희 컴백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해서 너무 좋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서 행복한 활동이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모든 걸 내려놨고요, 오늘. 귀여워. 진짜 너무 웃다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또 24일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네. 저희도요, 드림캐쳐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늘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그런데도 너와 미래를 그렸긴 하니까